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전기공학부로서 전기기사 자격증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의 폭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1회차 만에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관연도의 시험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강의를 통해서 풀어봤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우락에서 들은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강의를 듣다가 처음 듣는 내용이거나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필기를 하였고, 그 필기한 내용들은 공부 시작 전에 그리고 공부를 끝내고 하루의 공부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필기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문제를 풀 때는 강의를 먼저 보지 않고 제가 먼저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를 풀어본 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의 풀이와 나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는 체크해두고 복습할 때 체크해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봤을 때 풀이가 맞다면 체크한 것을 지우고, 다시 틀리면 나중에 계속 다시 풀기를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이제 최한호 교수님의 전기기기 강의입니다. 학부에서 공부할 때도 전기기기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였는데, 이제 최한호 교수님은 학생들이 암기가 아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모습이 기억이 남습니다. 강의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해주시고 파트별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를 한다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쉽게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기기기가 많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최한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전기기기에서 고득점 점수까지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모든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중에 질문 게시판으로 많은 질문들을 올렸었는데 이제 모든 교수님이 하루 안에 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합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념 강의는 최대한 빨리 들어주시는 게 좋고 기출을 풀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제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문제라도 더 보고 간 사람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필기시험이 끝나고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필기 공부와 실기 공부를 병행해서 미리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